여러분, 5.18 민주화운동을 꼭 기억하도록 해요. 기억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가는 길이니까요. 다들 잊지 말고 5.18 민주광장에 꼭 다녀오세요.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나는 경구이다! 나도 반격이다! 죽어라! 꼭 기억해야 할? 근데 민주화 때문에 꼭 싸워야 해? 그만해 얘들아. 우리 5.18 민주광장 언제 같이 갈래? 나 오늘 학원 가야 되니까 우리 금요일에 같이 가자. 난 금요일에 학원 가. 숙제해야 된다고 빠져. 금요일에 같이 가면 내가 치킨 사줄게. 오, 치킨. 그럼 난 금요일에 갈래. 그래, 너도 그냥 금요일에 같이 가자. 아, 안 되는데. 민영아, 너도 금요일에 갈 거야? 아니, 난 오늘 그냥 혼자 갈래. 그래, 너도 그냥 금요일에 같이 가자니까. 그래. 여보세요? 군인들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네? 군인들이요? 대원군이 무고한 시민을 때리고 있어요! 네? 여러분! 끝까지 광주를 지킵시다! 여보세요? 누나? 아까 그 누나는 누구였까? 군인이 쳐들어온다고? 군인이랑 수업 시간에. 여보세요? 누나? 너 어디니? 지금 밖은 위험해. 여기는 광주예요. 광주라고? 근데 너 누구니?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유민영이에요. 혹시 지금 몇 년도예요? 지금 1980년 5월이잖아. 네? 1980년이요? 도대체 군인들이 쳐들어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1979년부터 전두환과 노태우 같은 몇몇 군인들이 군대를 장악하고 정권을 차지하려고 했어. 우리 국민들은 군사 독재를 두고 볼 수 없었지. 5월 17일 전두환은 나라에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비상계엄을 확대했어. 광주에서도 독재 정치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이루고자 시위가 벌어졌지. 지금은 휴교령을 내리고 군인들이 와서 학교에도 못 들어가게 해. 그래서 지금 우린 학교 앞에서 이렇게. 왜 죄 없는 학생들을 그렇게 심하게 때리냐고 항의했어요. 그러자 계엄군은 항의하는 시민들도 때리고 마구 붙잡아갔어요. 바로 이것이 5.18 민주화운동의 시작이었어요. 전남 도청에 모인 시민학생 여러분, 모두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폭도에게 자극받고 있습니다. 5월 21일, 전날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당시 전남 도청 앞으로 모이자 오후 1시 무렵 도청을 지키던 계엄군들은 수만 명의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았어요.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폭도라고? 모두 도청 앞으로 모이세요! 누나, 지금 며칠이에요? 오늘 5월 21일이야.
누나, 빨리 피해요. 누나 무사한 걸까? 벌써 3일이나 지났는데. 누나, 총 맞은 거 아니죠? 난 무사해. 걱정해줘서 고마워. 누나 이름도 못 물어봤는데 이제 연락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내 이름은 한유림이야. 지금 학생들, 시민들 모두 시민군이 되겠다고 모였어. 총에 맞은 사람들을 위해 헌혈하려고 모인 시민들도 엄청나. 계엄군을 몰아낸 광주는 왠지 모를 활기가 넘쳐. 시민들은 거리를 청소하고 아주머니들이 주먹밥을 만들어 시민군에게 나눠주고 있어. 광주는 남자, 여자, 어른, 나이 할 거 없이 하나야. 오, 그럼 잘 된 거네요? 근데 오늘 며칠이에요? 응? 오늘 5월 26일. 누나, 곧 계엄군이 탱크를 몰고 올 거예요. 어서 피해요! 아니, 우린 끝까지 싸울 거야. 우리가 끝까지 싸우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과연 누가 지켜줄까? 광주 시민을 잊지 말아줘. 난 널 잊지 않고 기억할게. 그치만 피하는 게 더 안전해요. 민주주의가 없는 세상은 어디에 있든 안전하지 않아. 앞으로 세상은 꼬맹이 너에게 달려있다. 잘 부탁해. 누나, 안 돼요. 거기 너무 위험해요. 누나, 가면 안 돼요. 여보세요? 누나! 광주 시민 여러분, 우리 끝까지 민주주의를 지킵시다.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싸웁시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무전이었다. 더 이상 무전은 오지 않았다. 1980년 광주 시민의 노력과 희생은 6월 민중항쟁으로 이어졌다. 결국 군사정권은 항복하고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게 됐다. 5.18 민주화운동은 지금의 민주주의를 있게 한 소중한 역사다. 나도 앞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실천해야겠다. 얘들아, 우리 계엄군팀 시민군팀으로 줄다리기나 하자. 너도 찬성이지? 줄다리기? 응, 너도 줄다리기 좋아하잖아. 야, 윤지에게는 다를 수도 있잖아. 윤지야, 넌 뭐 하면 좋겠어? 그래, 난 줄다리기 하는 거 별로야. 주먹밥 만들기 어때? 오, 좋다. 그럼 재료는 각자 가지고 오는 걸로 하자. 내가 밥을 가지고 올게. 그럼 김은 누가 가지고 올래? 김은 내가 가져올게. 그럼 내가 그릇이랑 소자 가지고 올게. 그럼 고건아, 네가 참기름 좀 갖다 줘. 그래, 알았어. 근데 다들 주먹밥 만들어 본 적 있어? 나는 안 만들어 봤어. 1980년,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또 그분들의 정신을 현재의 우리가 실천하지 못한다면. 얘들아, 주먹밥에 뭘 더 넣으면 좋을까? 나는 불고기를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불고기 참치가 좋을 것 같아. 불고기, 참치. 난 김치 넣으면 좋을 것 같아. 우리는 또 다시 불행한 과거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